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슈룹에서 세자 선발전은 이제 최종장까지 왔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자신들의 왕이 될 사람을 직접 뽑게 되었죠. 대부분의 유생들이 대소신료의 자식이라 의성군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성남대군이 똑똑하고 인품이 훌륭하니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검군도 만만치 않게 훌륭한 후보죠. 성남대군과 보검군이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이대로 가면 어부지리로 의성군이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성군, 보검군에게는 없고 성남대군만이 가진 결정적인 무기가 두 개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성남대군이 유생들을 사로잡을 두 개의 히든카드 바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생들이 보기에는 성남대군과 보검군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태도, 학문, 성취도 등등 두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막상막하의 수준이죠. 미술에서도 같은 색이 두 가지가 나란히 놓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사실상 선거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에선 무조건 눈에 띄면서 포커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안 좋은 소문일지라도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10화에서 태소용은 성남대군이 2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비방서를 배포했습니다. 성남대군의 히든카드 첫 번째는 바로 그 비방서입니다. 비방서의 내용은 어떻게든 유생들이 알게 되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성남대군에게 악재로 작용하겠죠. 유생들은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고지식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에게 왕위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는 아주 큰 관심사죠. 비방서의 내용을 듣자마자 유생들은 성남대군을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할 겁니다. 그리고 세 명의 후보와 유생들만 같이 있게 되면 의성군, 보검군과는 달리 성남대군은 아주 편안한 자세로 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죠. 유생들은 역시 잡놈의 자식이 맞구나 하며 그 비방서의 내용에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후보들과 유생들이 학문에 대한 견해를 나누게 되면 성남대군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유생들 입장에서는 쟤는 누가 봐도 노는 앤데 공부도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남대군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성남대군에게 집중이 되면서 비슷한 느낌의 보검군은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태소용은 자업자득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계획한 비열한 행동으로 자신의 아들인 보검군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남대군은 오히려 비방서로 인해 유생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성남대군이 성균관 유생들을 사로잡을 결정적 무기 두 번째, 서촌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좋은 유튜브 영상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재미, 정보,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이유는 저도 슈룹을 재밌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성군과 보검군은 절대로 불가능한 성남대군과 유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성남대군에게 서촌이 있었다면 성균관 유생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반촌이 있었습니다. 반촌은 성균관에 붙어있던 동네로서 현재로 말하면 대학로 같은 곳입니다. 성남대군은 이마령의 다섯 왕자 중에 혼자만 어린 시절을 서촌에서 보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비가 성남대군의 출생에 대해 매우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성남대군을 더욱 부각시켜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남대군은 어린 시절부터 백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동선발전 때 죽을 쌓는 데 필요한 인부수를 계산하라는 시험에서 다른 후보들은 산술에 의해 교과서에 써있는 대로만 답을 적었지만 성남대군은 계절에 따른 변수와 백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답은 백성들과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터득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의성군과 보검군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성남대군만이 가진 성군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균관 유생들은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반촌에 나가 백성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들의 생활 패턴과 고충을 몸소 익히게 되었죠. 유생들이 장차 나라에 큰 살림을 맡을 자격에 이르렀을 때 반촌에서의 경험은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성균관의 유생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모시게 될 왕을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하들과 소통이 잘 되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성군을 선택해야 하죠. 결국 성균관 유생들은 인품, 학문, 무예,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왕의 자격을 갖춘 성남대군을 세자로 뽑을 것입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성남대군에게 투표를,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시청자분들은 저 매너아삽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아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